궁금하죠? 해보시면 압니다. 네, 이번 주도 더웠죠? 이제 말복입니다. 네, 말복이니까 원기 회복해야죠. 우리 아빠들이 또 나설 차례죠. 우리 초복이나 이때는 닭, 당연히 말복도 닭 먹어야지. 근데 백숙이나 삼계탕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얼큰하게 마무리하려면 닭볶음탕이 남았죠. 닭볶음탕 하겠습니다. 점수 따세요, 이거를. 자, 이제 재료 말 안 해도 되겠죠. 설탕 아시겠지만 백설탕, 황설탕, 흑설탕 다 상관없고 다 쓰셔도 되고, 설탕 대신에 물엿 쓰셔도 되고 꿀 쓰셔도 되고, 고춧가루, 고운 고춧가루, 굵은 고춧가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고춧가루 있는 거 쓰시면 돼요. 마늘은 여기 잡아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셔도 돼요. 원기 회복이니까. 마늘 이번에 우리가 대풍이니까 많이 드세요. 많이. 통마늘 까서 통마늘도 드세요. 괜찮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양파는 있어야 돼요. 감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, 감자 뭐 닭볶음탕에 감자 없으면 이상한가? 감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네, 떡 넣으셔도 돼요. 떡, 흰떡, 떡볶이떡. 청양고추 넣으셔야지 얼큰한 맛. 청양고추 안 내면 이게 고춧가루의 매운맛하고 청양고추의 매운맛하고 좀 다릅니다. 칼칼하게 팍 오는 게 있거든요. 이건 넣으시는 게 조금 나아요. 권해드립니다. 그 전에 보면 꽈리고추 했었죠. 꽈리고추 넣으셔도 돼요. 당근 네, 없어도 돼요. 여기 있는 없어도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없어도 되는데, 예, 꼭 있어야 될 거. 설탕, 단맛 나는 거. 고춧가루 없으면 닭볶음탕이 아니죠. 그 다음 간장, 그 다음 마늘. 이건 있으셔야 돼요. 닭은 당연히 있어야죠. 자, 여기서 닭. 10호라고 써 있잖아요. 일반 마트에 가시면 호수 써 있는 거 있지만 그냥 10호 내외인데, 보통 그냥 닭볶음탕용이라고 쓴 닭 사오시면 돼요. 10호면 1kg 내외, 9호면 900g 내외, 8호 이상으로 쓰세요. 토종닭은 투명 나이는 토종닭을 쓰시면 되는데, 그거는 생각보다 물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맛있긴 맛있죠. 끓이시는 시간을 조금 더 오래 잡으면 됩니다. 소금닭. 버섯들 크기는 저렇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버섯의 크기는 닭볶음탕 덩어리보다 조금 작게 쓰는 거니까. 감자 크기, 당근 크기, 버섯 크기, 채소들은 반이나 한 3분의 2 크기, 채소 크기들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집에 뭐 떡볶이떡이나 흰떡 있으면 같이 추가로 넣으셔도 돼요. 닭이 의외로 손질이 까다롭습니다. 보시면 닭 투마공과에서 닭 칼로 치면서 닭뼈가 부러져서 닭뼈 쪼가리가 살로 파고들어가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잘 씻으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, 닭을 이렇게 뒤집어보면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있죠. 여기 안에 뼈 안에 내장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. 그 내장 긁어내시면 돼요. 그래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이거는 간단하게 해 드셔야 도전할 것 같아서 굉장히 간단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건데,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닭볶음탕 하면서 실수하는 게, 먹어보면 야, 닭고기에 약간 특유의 맛이 나서 내가 좀 그래, 난 이게 싫어. 그거는 100% 닭 냄새를 못 잡아서 그래요. 닭볶음탕은 강한 양념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안 잡힙니다. 잘 신선한 닭을 쓰는 게 1위고,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닭은 한번 데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. 한번 삶아내서 물에 헹구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한번 하시면 맛이 확 달라져요. 자, 설탕만 넣고 끓이죠. 그런데 보세요, 국물 위에 뿌옇게 뜨는 거, 저게 이제 약간 이물질들입니다. 닭에서 갖고 있는 기름이나 닭 내장 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뜨는 건데, 저거 그냥 무시하고 드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설탕을 먼저 넣고 익히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일반적인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닭볶음탕 하는 거하고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린 대로 설탕을 먼저 넣고 삶는 거하고 확 달라집니다. 설탕을 먼저 넣고 한번 삶아내면 이 설탕 입자들이 막 들어가요. 그래서 단맛이 안에까지 돼서 나중에 다른 양념 맛을 겉에 있더라도 딱 먹어보면 뭔가 간이 된 듯해요.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감자하고 당근하고 다 같이 넣어버리잖아요. 양파 같은 경우 신경 쓰지 마세요. 양파는 원래대로 하려면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, 닭볶음탕에서 양파의 역할은 닭의 맛을 잡아주는 거로 끝납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양파는 더 잘게 잘게 썰어서 그냥 미리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닭고기살은 금방 있습니다. 그래서 끓어오를 때 바로 그 다음에 감자를 넣는 겁니다. 감자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, 익는데. 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넣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감자를 짧게 썰었으면 그냥 닭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넣으셔도 돼요.
간마늘을 지금 끓이고 있을 때 초반부터 넣잖아요. 저렇게 넣지만 나중에 이건 포인트 알려드립니다. 간마늘 저렇게 넣고 마지막에 완성될 때 생 간마늘 있죠? 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불 끄면서 넣고 한번 비벼서 내보세요. 애초에 하는 방식대로 하고 마늘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추가한 거 맛이 확 다릅니다. 지금 저희는 고춧가루 두 가지를 교대로 넣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고춧가루 한 가지 넣고 걸쭉하게 그리고 보셔서 나는 좀 더 얼큰했으면 좋겠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. 여기서 조금만 더 졸여서 국물이 날아가면 되겠다 싶으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. 근데 고춧가루를 넣는데도 아직 물이 흥건해. 뭐가 닭 볶음탕이 아니라 닭찌개 같다 그러면 이건 비밀인데 물 덜어내서 프라이팬 같은 거 있지 넓은 데다 옆에 놓고 끓이세요. 이건 물이 짜지죠. 그리고 여기 물이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이건 그냥 날아가서 거의 있는 거 나중에 합쳐버리면 그럼 됩니다. 자, 여기서 파놓고 고추 넣으면 끝난 거예요. 그러니까 파놓고 고추 넣을 때 타이밍은 이거 넣으면 그냥 바로 내도 되겠다 할 때 완성도 이게 걸쭉한 농도가 이게 다 됐을 때예요. 왜냐면 파하고 고추의 색깔을 살리고 딱 윤기가 나게 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. 닭볶음탕은. 자, 후춧가루까지 넣으면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